바다. 여기가 내가 가고 싶은 곳이었군요. 바다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. 네, 보고 싶었어요. 바다. 걸을래요? 같이?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에요. 다행이네요. 이혼하면 혼자 여행을 다녀올까 생각했었어요. 이렇게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목적도 예정지도 돌아올 날도 정하지 않고 혼자 여기저기 떠돌다가 오는 그런 여행. 그런데 왜 안 갔어요? 갑자기 죽고 싶어질까 봐. 괜찮은 척. 씩씩한 척 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. 이혼하고 우울증 오는 것 같고 아침 되면 억울하고 밤이 되면 서럽고 내가 기운 없이 지내면 우리 엄마가 너무 속상해할까 봐 티 안 내고 괜찮은 척 했어요. 이혼한 주제에 청승까지 떨기 싫어서 씩씩한 척 했어요. 그런데 아니었어요.